안녕하세요. 비트리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미카의 콘덴서 마이크인 STA-U1 마이크를 솔직하게 리뷰해 볼게요. 일단 박스를 개봉하면 제품의 보증서와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제품의 사용 설명서는 영어와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품이 워낙 직관적이라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손쉽게 조작이 가능해서 엄청 편했습니다. 원형 받침대는 생각보다 무게감이 느껴져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더 안정적인 느낌이었어요. 본체인 마이크로폰은 받침대에 비해 가볍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네모네모한 디자인과 깔끔한 마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튼튼하고 깔끔한 느낌이 인상적이에요. 약 2m의 충분한 길이감에 USB-C 케이블 그리고 USB-C2 일반 USB 젠더가 기본 구성품이라서 컴퓨터에 C 젠더가 없을 때 바로 끼워 쓸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유용하게 썼습니다. 8분의 3인치 나사 구멍을 통해 본체와 받침대를 결합하면 무게감 있는 받침대가 지지를 무척 잘 해줍니다. 마지막에 딸깍 하고 잘 맞춰지는데 그 기분이 좋더라고요. 옆에 노브를 풀고 조이면서 마이크로폰의 각도를 조절하면 되는데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필요시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본체는 상단에 마이크로폰, 바로 밑에 음소거 버튼이 있고요. 그 밑에는 게인 및 볼륨 컨트롤 노브가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에는 전원 단자, 그리고 3.5mm 헤드폰 모니터 포트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해요. 이제 케이블을 이용해서 핸드폰과 연결을 해볼 텐데 케이블의 길이가 약 2m 정도라 거리감이 좀 있어도 충분하게 쓸 수 있어서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본체의 한쪽을 연결했고요. 저는 아이폰 사용자라 C타입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 옵션품인 코미카 애플 라이트닝 젠더를 사용했는데 마찬가지로 딸깍하고 딱 맞춰져요. 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보고 싶어서 헤드폰을 연결해봤습니다. 볼륨 컨트롤 노브에는 이렇게 LED 불빛이 장착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오디오 볼륨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미카의 STA-U1입니다. 이제 핸드폰 자체의 소리와 STA-U1의 소리를 비교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비트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리라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코미카 STA-U1 코미카 STA-U1 코미카 STA-U1
코미카 STAU1. 제가 이렇게 야외에 나온 이유는 이 코미카 STAU1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해요. 제가 가끔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는 그냥 핸드폰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테스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결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번 연결해서 말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적고 코미카 STAU1 코미카 STAU1 코미카 STAU1 지금은 기존에 쓰던 마이크를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코미카의 STAU1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은 코미카의 STAU1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기존의 마이크와 핸드폰에 비해 음질, 음색, 노이즈 감소, 음소거 기능 등 모든 면으로 무척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코미카 STAU1 마이크 잘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코미카에서 나온 사운드 스틱인데 오프닝 화면에서 보셨듯이 소리 반응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아이템이에요. 본체 충전 케이블, 양면 테이프,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고 색감이나 디자인이 여러 개를 함께 놓으면 인테리어로도 더욱 톡톡 튀면서 눈으로 음악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운드 스틱 같아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세로형 받침대가 있습니다. 소리에 반응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음악을 틀어볼까요?
뮤.